줄 알았어요. 처음 보는 거. 와. 우와. 진짜 나빴습니다. 이렇게 무슨? 아 웃겨. 잠시만요. 아 왜 쫄깃쫄깃해? 오. 저 자주 때리잖아요. 우와. 와. 대박이었어. 범인은 되게 도도한 여자 같았어요. 딱. 얘기 안 돼도. 그리고 영어하는 멤버들 만났을 때요. 되게 빨리 친해졌어요. 왜냐면 영어로 대화하는 거. 근데 케빈 너만 친해졌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? 자기만 나만 친해. 기분이 되게 다운이었습니다. 정말 난 연습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. 되게 아 일날만 연습실을 하는구나. 효과했다. 좀 지척이 시작했었는데요. 이제 또 활기가 생겼다. 항상 이제 뭐라 그럴까요?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. 저희 기대 좀 많이 해주세요. 네, 연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셔야 돼요? 네. 이제 뭐 다 네. 먹은 것 같으니까요. 네, 이제 다 먹었으니까. 얼마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제 그만 가주세요. 내 말이라고 아시셨을 때 성공적인 무대로 만들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때 보세요. 저의 멋진 모습 네. 축하드립니다. 빨리 하세요. 와 대박이니까. 하셔야죠 이제 그만 찍고요. 문 열어드리 어서. 아시아송 페스티벌 봬요. 안녕히 가십시오. 안녕히 가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시아송 페스티벌 무대에선 유키스의 멋진 모습. 안녕히 가세요. 기대해 주세요.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좀 오래 갈 수 있게 영원한 유키스가 되겠으면 됐으면 죽지 않아. 좋겠습니다. 저희 절대 죽지 않아.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편안한 그룹이 되고 싶어요. 그냥 항상 이제 저희를 국민 남동생처럼 여기실 수 있는 그런 그룹. 나는 갑자기 생각나. 10년 후 절대 어린 새끼야. 10년 후 누나. 언제까지나 남동생. 팬들에게는 되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솔직히 말해 이쁨 받고 싶다고. 어? 네, 이쁨 받는 분들이 되고 싶다고. 가장 중요한 건 실력. 아 유키스 실력 있다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듣고 싶어요. 일단은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 했는데 이제 마지막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. 와. 저희 우선은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제 촬영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촬영을 한다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. 그래서 너무 재밌어갖고 이제 막 끝내기 싫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 다음에도 꼭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습니다. 오실 건가요? 절대 안 오실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유키스한테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그룹 유키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울다 보면 언젠가는 이뤄지겠죠? 유키스의 키스 더 드림.